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코나 풀체인지 시승입니다. 이번 D56 코나는 기존과 동일한 마력 토크에 차체를 키웠고 공차 중량이 무거워졌는데요. 대신 미션이 DCT 7단에서 자동 8단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뭔가 민첩성은 과거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시승을 나가기 전에 내외장 컬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코나 풀체인지의 외장 컬러는 EB를 포함해서 8개, 실내는 4개입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컬러는 내연기관의 키 컬러라고 할 수 있는 미라지 그린입니다. 이 컬러는 니로에서 처음 접한 것 같은데요. 코나에서도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지금 세이지 그린 컬러가 들어가 있어서 내연기관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컬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센터하고 스티어링이 그리고 시트 쪽에 네온 컬러의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 전기차스러움도 같이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코나에서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아틀라스 화이트 컬러입니다. 기본적으로 구형 코나와 마찬가지로 그냥 퓨어하고 쨍한 화이트 컬러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실내는 블랙 컬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화이트 바디 조합의 실내 블랙 컬러가 가장 많이 출고가 되는 그런 조합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블랙 원톤 컬러도 나름대로 깔끔하면서 위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컬러는 네오트릭 옐로우 컬러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쨍한 컬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선택을 못할 것 같은 컬러긴 하지만 이런 네온 컬러가 굉장히 코나와 잘 어우러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GB60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컬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약간 고성능 이미지까지 같이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실내 같은 경우는 아까와 동일하게 블랙 원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외장 컬러 바디가 쨍한 방면에 이렇게 실내는 블랙으로 차분하게 눌러줘서 그런지 나름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보실 컬러는 N라인 키포인트 컬러인 얼티메이트 레드 메탈릭 컬러입니다. 이게 쨍한 레드가 아니고 약간 와인 색깔과 섞여 있는 느낌이라서 고급스러우면서도 스포티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량은 내연기관 1.6 차량인데 내연기관하고도 잘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블랙 원톤이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원래 레드와 블랙의 조합은 사실 스테디셀러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차량은 사이버 메탈릭 그레이라고 하는데요. 펄감이 없어서 그런지 오히려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실내 같은 경우는 드디어 베이지 조합이 있는데요. 스티어링 휠 쪽까지 이렇게 베이지 컬러 가죽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뭔가 수입차 느낌도 나면서 가장 예쁜 컬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내장 컬러 같은 경우는 그레이 컬러하고 베이지 컬러를 가장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약간 좀 차분한 느낌을 원하신다면 그레이 컬러가 조금 더 잘 어울리실 것 같고요. 뭔가 약간 좀 신세대다운 그런 느낌을 원하신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베이지 컬러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화이트 바디와 더불어서 가장 많이 고민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어비스 블랙 펄 컬러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펄감이 거의 없고 그냥 블랙 원톤 컬러라서 다부진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는데요. 드디어 실내가 그레이 투톤 컬러입니다. 시트와 도어 트림 같은 경우는 라이트 그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또 이제 센터하고 스티어링이 이쪽에는 좀 다크한 그레이가 들어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 컬러도 정말 무난하면서도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컬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더 밝은 컬러를 원하신다면 베이지, 조금 차분한 컬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레이 투톤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코트로닉 그레이 펄 컬러입니다. 지금 지하주차장이라서 색깔이 완전히 잘 티가 안 날 텐데요. 블랙보다는 약간 라이트한 느낌이 들고요. 회색 저런 바디보다는 조금 더 무게감이 있는 그런 컬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7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아니 8가지라면서 왜 하나 안 보여줘? 했는데 마지막으로 EB 전용 컬러인 메타 블루 펄 같은 경우는 아직 EB가 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볼 수가 없습니다. 추후에 코나 EB가 나오면은 그거는 보여드릴게요. 다크한 이런 그레이에 베이지 시트가 조합이 되어 있는 게 가장 좀 고급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봐도 예쁘고 화면으로 봐도 지금 딱 봐도 예뻐 보이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디올류 코나의 조합 중에서 에코 그레이 펄 이 컬러에 실내는 베이지 조합이 가장 고급스럽고 예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진짜로 시승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짠!
드디어 디올륙 코나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승 중인 차량 정보는 1.6 터보 인스퍼레이션 트림에 파킹 어시스트와 와이드 선루프,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빌트인 캠 2와 시트 패키지가 더해져가지고 차량 가액이 약 3,400 정도가 됩니다. 사실 코나를 3,400 정도 주고 뽑게 되면은 좋을 수밖에 없죠. 4륜, H트랙을 빼고 거의 모든 옵션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4륜 패키지 같은 경우는 1.6 터보와 2.0에서 205만원짜리로 따로 옵션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넣었을 경우에 트랙션 모드가 들어가고요. 또 이제 후륜에는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갑니다. H트랙, 요걸 넣지 않았을 경우에는 후륜은 토션빔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신형 코나 같은 경우는 정숙성과 그리고 승차감을 많이 생각을 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일단 정숙성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80에서 85 그 정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요랬을 때 확실히 로드 노이즈가 좀 감소가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언더플로어 카펫이라든지 이런 곳에 흡차음제도 많이 사용을 했고, 타이어 같은 경우도 흡음제가 들어간 타이어를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진짜 이 로드 노이즈, 지금 이 다리 이음새를 지나고 있거든요. 소형급에서는 이 정도면은 정말 조용하다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좀 시끄럽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도어에서 새어나오는 소음들과 윈드 노이즈예요. 뭐 윈드실드에는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적용이 되고, 도어 실링하고 뭐 이런 것들도 좀 비싼 소재들을 많이 넣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실제로 탔을 때는 윈드 노이즈가 막 엄청 조용하고 좋아졌다라고 느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대신 이 하부 방음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구형에 비해서는 확실히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윗급 투싼이나 스포티지 정도까지 조용하진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신차고 방금 나온 차라고 하더라도 이런 급나누기를 그래도 철저하게 해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시속 80km 기준으로 소음 측정을 해보면 오늘 바람이 좀 많이 부는 날이라가지고 데시벨이 64에서 5 정도가 나옵니다. 확실히 소형급에서는 조용하지만 윗급을 상회할 수준으로 조용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앞에 코너링이 있어서 코너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속 80km로 코너를 돌고 있는데요. 선의 능력이 기존 코나보다 좀 더 민첩성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디올륙 코나 같은 경우는 신규 플랫폼인 3세대 플랫폼 적용과 함께 특히 핸들링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요. 지금 핸들 이 조향감이 정말 좋습니다. 이게 과연 소형급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정말 예리하면서도 세단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확실히 구형 코나에 비해서는 핸들의 무게감도 묵직해졌고 선의 능력 또한 좋아진 것 같습니다. 승차감이 좋은 편에 속하는데 또 이런 코너에서는 무게중심이 전기차처럼 아래쪽에 잡혀 있으면서 조금 더 날카로워진 것 같습니다.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이 1.6 터보인데요. 그래가지고 엔진은 스마트 스트림 1.6 터보 엔진의 미션은 자동 8단 조합으로 198마력에 27토크의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 같은 경우는 사실 구형 코나에 비해서 뭐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원래 코나가 정말 잘 나갔습니다. 그리고 1.6 이 엔진이 윗급 투싼과 스포티지에도 적용이 같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투싼과 스포티지는 공차 중량도 코나에 비해서 100kg 정도 더 나가기 때문에 덩치도 있고, 그래가지고 같은 엔진이지만 투싼과 스포티지는 180마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나가 아무래도 덩치도 투싼 스포티지에 비해서 조금 작고 컴팩트하고 가볍기 때문에 더 잘 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가속감은 원래 그랬던 것처럼 정말 좋습니다. 조금만 밟아도 경쾌하게 치고 나가고요. 특히 이제 미션이 DCT에서 자동 8단으로 바뀐 만큼 저속에서 다운시프트 할 때 그때 변속 충격도 거의 없고, 또 이제 업시프트 쫙 끌어올려줄 때에도 정말 부드럽게 동력을 배분해준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시승 중인 차량은 4륜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트랙션 모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속도를 조금 늦추고 스포츠 모드로 변경한 다음에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속에서 고속으로 브락셀! 얍! 오! 오! 와! 오! 야! 와, RPM 6000에서 변속이 됐습니다. 와, 변속이 너무 부드러워요. 잠시만, 너무 빠른데요, 차가? 야,
과거 코나 같은 경우는 좀 뭔가 위험하게 톡 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디올류 코나 같은 경우는 똑같이 정말 빠르게 다니지만 끌어올려주는 업시프트가 정말 부드럽습니다. 다시 한번 밟아봐도 올려주는 게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엔진 사운드 같은 경우도 경박스럽게 막 왕 그러지 않고 부드럽게 끌어올려줍니다. 확실히 같은 엔진을 가지고 있어도 미션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가속되는 느낌이 정말 천지 차이라고 느껴집니다. 정말 빠르네요. 근데 지금 제가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려서 그런지 이 윈드 노이즈는 너무 큽니다. 이게 공기역학적으로 만든 건가 싶을 정도로 풍절음이 엄청나게 크다고 느껴지는데요. 야, 이게 확실히 급을 상회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소형 SUV급은 오래 주행할수록 피로가 누적되는 타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차급이 작은지라 승차감도 통통 튀고 뭐 로드 노이즈, 윈드 노이즈, 소음, 진동 그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타면 탈수록 불편하다라고 했었는데요. 신형 디올류 코나 같은 경우는 특히 승차감이 정말 많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후륜은 멀티링크가 아닌 토션빔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2열은 어떨지 몰라도 일단 1열, 그러니까 운전석은 정말 편안합니다. 거의 세미 준준형 SUV를 탄 것처럼 승차감은 편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시승 중인 차량은 19인치 휠 사양이기 때문에 타이어에서 흡수해주는 이 충격파이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승차감이 정말 푹신푹신하고 좀 안락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17인치, 18인치로 선택한다면 좀 더 편안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고속도로 구간이 끝났고 지금부터는 시내 구간입니다. 사실 소형 SUV급은 고속주행보다는 시내 위주로 주행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살짝살짝 좀 노면이 일정하지가 않거든요, 지금 로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맨홀 밟아볼게요. 맨홀을 밟았을 때에도 여기 운전석에서 느껴지는 진동이랑 소음이 소형 SUV 급치고는 크지가 않다고 느껴집니다. 확실히 하부 방음이라든지 이런 충격 감쇄는 구형에 비해서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셀토스와 비교를 해보더라도 디올류 코나가 조금 더 좋지 않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신형 코나 같은 경우는 기본일 17인치 기준으로 공인연비는 리터당 13km가 나오고요.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19인치 휠이 껴져 있어서 공인연비가 리터당 12.2km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고속주행을 해서 그런지 13.3 공인연비보다 리터당 한 1km 정도가 더 잘 나오는 것 같은데요. 시내 주행을 하면서 연비 체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디올류 코나는 승차감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쇼곱쇼버 밸브를 업데이트하고 후륜 멤버 부싱을 적용시켜서 승차감을 기존보다 더 좋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방금 맨홀을 밟거나 아니면 다리 이음새를 밟고 가더라도 충격 감쇄가 정말 부드럽고 소형급 중에서는 가장 편안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정말 승차감 조성을 잘 해놓은 그런 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소형 SUV 중에서 승차감이 가장 좋다고 했었던 두 차종이 있는데요. 르노의 캡처와 기아의 셀토스가 있습니다. 근데 셀토스보다는 좀 더 좋은 것 같고 이렇게 방지턱을 넘어도 딱 봐도 정말 충격 감쇄가 부들부들하고 되게 말캉말캉하게 돼가지고 캡처와 거의 비슷하게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승차감만큼은 정말 고급스러워졌기 때문에 이 소형급에서 문제로 계속 삼아지는 좀 불편한 승차감과 그리고 출력 부족 이런 거는 코너에서는 절대 단점으로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형 코나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감도도 손을 많이 봤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살짝 밟으면은 준준형처럼 고급스럽게 제동되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이런 소형급에 오게 되면은 브레이크 감도가 처음 밟았을 때 담력이 초반에 좀 몰려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잘 잡히는 것 같지만 뭔가 계속 밟을수록 피로감이 누적되고 발등이 아파지는 그런 세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형 디올류 코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아도 운전자가 들쑥날쑥 밀리지가 않습니다. 브레이크 감도 같은 경우는 초반 담력도 중요하지만 지속되는 감도도 중요한데요. 정지 거리도 굉장히 준준형을 상회하는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도 구형 코나와 신형 코나를 비교했을 때 정지 거리가 신형이 한 1m 정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콱콱 서는 게 정지 거리가 짧지는 않아요.
짠! 1열에서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와 연비 측정 등등은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은 2열에 앉아 있습니다. 일단 2열을 앉았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공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디올류 코나 같은 경우는 전장이 146mm, 전폭 같은 경우는 25mm가 늘어났고요. 전구는 30mm, 그리고 휠베이스는 60mm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소형 SUV에서 2열이 정말 넓다라고 느꼈었던 셀토스보다 30mm가 깁니다. 일단 1열에는 기존 시트보다 부피가 30% 정도 줄어든 신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열 시트 같은 경우는 벤치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넓은 차체를 더 넓게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레그룸을 1열 시트를 거의 뭐 뒤로 앞으로 당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두 뼘 그 정도 나오고 헤드룸도 제 기준으로 주먹 두 개 정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인스퍼레이션 트림이기 때문에 2열의 열선, 열선은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에어벤트와 C타입 충전단자, 그리고 컵홀더가 포함이 된 암레스트까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등 같은 경우는 중앙에 들어가는데요. LED가 들어가 있습니다. 확실히 작은 차체지만 그래도 있을 거는 다 있고 또 이제 고급스러운 옵션들을 정말 많이 넣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시승 중인 차량은 1.6에 지금 H트랙이 안 들어가 있어서 후륜은 토션 빔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언더플로어 카펫에도 흡차음재가 들어가 있고 후륜 멤버 부싱을 적용시켜서 2열 승차감까지 같이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티링크가 굳이 안 들어가 있더라도 2열 승차감을 어느 정도는 확보한 상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좌우가 엑셀이 묶인 타입이다 보니까 좌측에서 매너를 밟았을 때 우측까지 이런 진동들이 같이 전달이 돼서 편안하다라고 느껴지진 않지만 그래도 구형에 비해서는 확실히 노면 로이드라든지 아니면 이런 충격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더 완화가 된 것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디올류 코나를 패밀리카로 사용을 하시려면은 이게 옵션이 묶여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요. H트랙, 그러니까 4륜을 선택하게 되면은 후륜에는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205만원짜리 H트랙은 넣으시는 게 좀 더 편안하게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나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의 판매율도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이브리드는 기본적으로 기본 트림, 그러니까 깡통을 사시더라도 이 후륜에는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요거는 구조적인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넣었다고 하는데요. 뭐 이렇게 지금처럼 좀 잘 포장이 된 도로 같은 경우는 굳이 H트랙을 넣지 않아도 어느 정도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세라지 그린, 세라지? 세미지? 아무튼 그린 카키 컬러가 들어가 있는 인테리어인데요. 이 카키 컬러가 들어갔을 경우에 도어 트림은 여기 약간 패브릭 그런 소재가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는 가죽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는 약간 촉감이 조금 거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천연 가죽이 들어가기 때문에 촉감은 무난한 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암레스트도 두께가 조금 두껍기 때문에 이렇게 팔을 걸쳤을 때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루프 소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른 차량들에게도 많이 들어가는 패브릭 그런 소재가 쓰여 있고요. 그리고 디올류 코나 같은 경우는 2열 리클라이닝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리클라이닝 하면은 버튼이 시트 아래쪽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찾았는데 없고요. 그냥 폴딩하는 그 버튼을 누르면은 리클라이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뒤쪽에 스위치를 이렇게 당기면은 살짝 리클라이닝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각도가 확실히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스키스루 같은 기능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보통 2열에 앉았을 때 트렁크에 짐을 넣고 빼기 되게 편한 기능이 스키스루라고 생각하는데요. 코나는 스키스루가 없어서 이것도 조금 아쉬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호가 걸린 김에 폴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리에서 이렇게 폴딩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폴딩을 하면은 여기 안쪽에 이렇게 트렁크 공간을 바로 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이 칸막이 커버 이런 것들은 따로 뺄 수가 있기 때문에 불편하시면은 빼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평탄화 각도 같은 경우는 차박을 하기 아주 안성맞춤이라고 느껴지는데요. 거의 180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랑 여기 시트 간의 격차도 크지 않고요. 그래서 얇은 매트 하나만 깔더라도 편안하게 차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신형 코나 같은 경우는 뭐 일렬도 너무 좋아지고 뭐 기능, 최첨단 기능들도 정말 많이 들어갔지만 2열 공간이 정말 많이 변화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승차감 같은 경우는 제가 멀티링크가 들어가 있는 디올류 코나를 아직 못 타봐서 그럴 수 있지만 2열 승차감은 엄청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다라고 느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짠! 다시 1열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아까 못 보여드렸던 ACC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선 보조와 핸들 보조, 그리고 앞차와의 간격 거리, 그리고 가감속까지 같이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내비게이션을 찍어서 내비 기반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살짝 완만한 커브길이 있는 구간인데요. 지금 차선 보조도 잘 되고 있고 스티어링 휠 보조도 잘 되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좌우 사이드 미러를 보게 되면 여기 차선 중앙으로 최대한 가려는 노력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10초 정도 안 잡게 되면 지금 이렇게 핸들을 잡으시오 라고 디지털 계기판에 뜹니다. 그랬을 경우에 정전식 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랜저는 살짝만 돼도 이 반응이 꺼졌는데 코나는 그게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살짝 핸들을 옮겨줘야지 경고가 꺼집니다. 그리고 시내 주행을 하다가 다시 또 이제 고속화 도로에 진입을 했는데요. 연비는 또 리터당 12km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쯤에서 연비 리셋을 다시 하고 한 30분 정도 다시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고속으로 갈수록 윈드 노이즈가 계속 커지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그 말을 듣고 나서 타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시끄러운 편에 속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아직 이 환경부 인증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서 환경부 인증이 끝나는 대로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코나 EV 같은 경우는 3월쯤에 공개가 되고 판매는 그 이후가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코나는 EV가 조금 더 많이 팔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신형 디올류 코나 정말 내 돈 주고 살만한 것인가? 사실 디올류 코나 같은 경우는 뭐 깡통 트림하고 지금 타고 있는 풀옵션 간의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들어요. 제가 가격표 분석을 했을 때에도 뭔가 기본 트림부터 넣어주는 게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지금 제가 막 지금 3,500만 원짜리 거의 풀옵션을 타가지고 좋다 좋다 이러는 거지, 또 깡통 트림, 그러니까 모던, 그냥 기본 트림을 탔을 경우에는 또 이런 디지털 계기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빠지는 옵션들이 많다 보니까 좀 아쉬운 포인트가 많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코나 같은 경우는 풀옵션으로 타는 것보다는 좀 가성비 트림으로 타시는 게 조금 더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소형 SUV를 개인적으로 3천만 원을 넘어서 사는 거는 살짝 좀 오버 스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윗급인 투싼 스포티지와 가격이 한 1,20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거의 비슷한 옵션으로 맞췄을 경우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너 이 돈으로 코나 살래? 아니면은 한 200만 원 정도 더 보태서 투싼이나 스포티지 살래? 라고 물어본다면 솔직히 말해서 저는 최고의 옵션은 급 올리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투싼이나 스포티지를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차가 못 가지는 소형급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또 많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주차가 편리하다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장점은 가속력입니다. 같은 1.6 파워트레인으로 봤을 때 같은 엔진이지만 좀 덩치가 크고 무거운 준준형을 끄는 그 가속감보다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코나 1.6의 가속감이 훨씬 좋습니다. 정말 경쾌하게 팍팍 치고 나가고요. 또 이제 미션 같은 경우도 장고장 많고 막 변속 충격 있는 그런 DCT보다는 자동 변속기가 좀 더 좋다고 느껴지는데 그 자동 변속기가 또 이제 8단 이게 여기 코나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나는 좀 뭔가 스피디하고 빠르게 달리는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투싼 스포티지보다는 코나가 조금 더 괜찮은 선택지라고 느껴집니다. 그 외에 가장 최근에 나온 신차답게 이런 최첨단 옵션들, 물론 이제 돈을 추가를 해야지 가질 수 있는 옵션들이 정말 많긴 하지만 그래도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듀얼 공조가 들어가 있고요. 또 2열 공조도 기존 코나에는 없었지만 신형에는 들어가 있어서 2열 승계까지 좀 챙겼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선루프 같은 경우도 와이드
선루프를 추가를 할 수가 있어서 좀 이런 개방감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더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대신 HUD는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빌트인 캠2, 이것도 옵션이긴 하지만 빌트인 캠2가 들어가기 때문에 음성 녹음과 함께 좀 더 선명한 화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스마트 원격 주차 보조, 요거는 지금 이 디지털 키에 들어가 있는데요. 스마트 원격 주차 보조 같은 경우는 소형급에선 제가 없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동급 최초로 들어가 있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하지만 이게 파킹 어시스트 뷰에 옵션으로 묶여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옵션가도 인스퍼레이션에서 100만 원을 추가해야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외관의 LED 램프도 기본으로 탑재가 됐다는 점도 달라진 점이고요. 또 이제 실내등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호박등, 노란등이 들어갔는데 신형에는 LED로 전부 다 2열까지 들어갑니다. 아무튼 2세대 D올류 코나는 1세대에 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개선이 되고 좋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좋아진 만큼 가격 또한 정말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트림 하나만 조금 올리고 옵션 한두 개만 추가를 하더라도 윗급하고 맞먹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쉽게 선택을 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형 SUV를 좀 가성비 있게 타시려면 솔직히 말해서는 타 브랜드가 낫고요. 아니면은 기본 트림에서 옵션 한두 개 정도만 추가하셔가지고 타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나는 가격 상관없이 작지만 좀 많은 그런 고급스러운 옵션들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스몰 럭셔리에 맞게 코나가 또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고속주행 8, 시내주행 2 정도 했는데요. 그랬을 때 지금 제가 20.8km를 달렸고 연비는 17.9km가 나왔습니다. 확실히 고속주행을 많이 할수록 연비가 좋아지는 것 같긴 한데요. 아무래도 소형 SUV는 고속주행보다는 시내주행을 더 많이 할 확률이 높으니까 연비를 크게 기대하신다면은 좀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럼 D올류 코나 시승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승기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